현재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도 1,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돈줄을 끊겠다는 서방 측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Можно уже уверенно сказать, что такая политика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ровалилась.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ицкрига не удалась. 반면 서방 국가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동부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의 총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전황이 유리한 만큼 푸틴 대통령은 평화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제 제재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러시아가 겪는 경제적 충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빈곤율도 상승세라는 겁니다. 외국 기업 철수로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We're seeing a downgrading of Russian bonds to junk status. We're seeing expectations for Russian growth to be somewhere between minus 10 and minus 15 this coming year. And all of that has a cumulative impact.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러시아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반기부터는 제재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